내 집이다 나가라. 내 집이라 나가. 아니요 안 나가. 아, 60년생 65세 이형숙입니다. 지금은 얼굴 마흔이 몸이 이제 좋아졌는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고 어떤 할머니가 내 얼굴에 있더라고요. 하면서 몸이 아플 때는 다리가 림프 부종인데 이 다리 왼쪽 다리부터 이게 아픈 게 올라와요. 또 어느 날에는 아프다가도 장사 시간 되면 또 눌루랄라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장사 끝나면 그때부터 또 시름시름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한 지는 처음에는 몰랐고 신상을 두 번을 엎었어요. 처음에 신당을 부산에서 차렸을 때인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애기가 작은 애가 2살이나 3살 됐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애기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빠한테 맡겼는데 그때 오빠가 이게 신당을 차려갖고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갔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나지고 울었대요. 애기가 오빠의 역량이 작은 애가 좀 있나? 이 생각도 사실은 들어갖고 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가게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오빠를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오빠가 또 신당을 또 거기서 차렸고 그 당시만 해도 나도 좀 무당집에 이렇게 빠지다가 보니까 오빠가 잘 돼야지 나는 이런 걸안 받아도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뭐 점집에를 가면 항상 내가 이렇게 무당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오빠는 아니래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날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은 자식들 때문에 좀 그런 걸 말하자면 피한 거고 엄마가 안 알아본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저기 다 알아본 것 같고 사실은 뭐 점도 많이 본것 같고 그것도 많이 한것 같고 근데 이게 살아보는 게나 혼자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여러 각도로 살아가면서 삶이 엄마가 녹록지 않게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눈물 난다. 점을 보기도 하고 뭔가 빌기도 빌고 알아보려고도 하는데 어디다 빌는데 도대체. 제 업장을 나는 업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라도 근데 엄마가 시집을 나가 지금 자식들이 30을 넘겼다 다들 네. 근데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엄마는 아직까지도 친정에 매여 있다 아직까지도 친정 생각이고 아직까지도 빈다면 내 업장을 빌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씨 가정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지금 온 몇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친정을 아직 손을 못 놨는다 홍신은 그럼 어디 갔노 다? 이씨 가정 신을 원신을 찾아줬다 하면 원신에서 뭐라 해서라도 이 홍씨 가정을 돌아보라고 엄마를 때렸을지도 몰라. 누가 근데 안 알아주지? 그러니까 누구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누군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엄마가 시집 온 세월이 있잖아.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홍씨 가정을 왜 어디도 안 일러줄까 하고 내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봤어. 안 하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 집이 누군가가 빌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어서 받아서 뭔가 모셔야 되고 알고 가야 되고 그 마음을 섬기고 가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엄마 사주사 명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업신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사주는 그렇게 태어났다고는 하나 내 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홍씨 가정이 자체도 남편분이 보면은 명의 없어요
왜? 이 증조 때 열애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 내려오신단 말이죠. 홍씨 가정에는. 여기도 칠성당에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가정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몰라요. 잘 모르죠. 네. 많이 자손들이 태어났다고는 하나 그만큼 명을 잡고 태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공을 명달라고 많이 공들였던 가정이야. 아버지가 명이 없다 보니까 욕심은 항우 욕심은 있으나 대주가 네, 요리조리 네. 깨도 많이 부린단 말이죠. 우리 대주가. 네네. 하나 자기가 명이 없다 보니까 그 명땜을 계속 금전하고 명땜을 해야 되고 내 와이프하고도 명땜을 해야 되고 근데 엄마가 아무리 이 홍씨 집에서 엄마 매를 때려봐도 꿈으로 손멍 주고 직감 육감을 주고 너가 그래도 이렇게 명 없는 이 가정에 시집을 나가 그래도 너가 먹고 산다고 하니 금전이라도 목을 녹을 입을 녹을 너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열어놓은 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 손부가 아무리 직감 육감이 발달하는 이쪽을 어느 쪽으로서는 나 위주로 쓰는 거야 다. 허나 본 가정이 지금 어디고 엄마. 엄마가 홍씨 아이가. 그러니 저 대주가 힘들게 살면서 힘들게는 하나 엄마의 끈을 안 놓는 거야. 근데 이 홍씨 가정을 둘러보면은 엄마 용신의 업이 굉장히 강한 집이다. 근데 이 용신의 업을 내 시어머니 때나 시할머니 때 우물이 있는 집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야기 들어봤나 엄마요? 아니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이 우물을 덮었는지 아니면 용신을 위하던 이 기운들을 줄매기를 탁 끊어놨던지. 자 엄마, 엄마가 지금 있는 병 그리고 이 용신은 사업, 직업, 영업이에요. 장사업. 그렇다 보니까 이 집에서 돈 벌려 하는 국리는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되나. 벌면은 움직이면 돈은 되게끔 손님은 준다. 근데 그걸 지킬 수 있게끔 했나? 다 세게 해버렸어. 에이. 맞죠? 맞아요. 왜? 엄마도 명 없어. 우리 대주도 명이 없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용신의 업이 막히다 보니까 계속 구멍난 독에다가 물 붓긴 거야. 계속 물은 새는 거야. 여태까지 그랬던 거야. 에이. 그렇다 보니 이 가게뿐만 아니라 그 전 가게인지 엄마 그 전인지 그게 아니면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이미 동티가 집을 고쳤다가 부셨다가 했던 기운들이 있다 엄마. 아 가채적 가게 같아요. 가채적 가게. 새로 다시 그때부터 들렀다가 몸이 막 맞죠? 안 좋은 거야. 오케이. 네. 왜 그 기운을 가지고 엄마가 이 집에 이 집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집에도 들어왔을 때도 아예 손을 안 봤다고는 손이 못 해. 네. 뭔가 달아내고 시작하고 네. 맞죠? 네. 없던 공간을 만들고 있던 네. 공간을 막아버리고 네. 그런데다가 물이 나오는 공간 안에다가 막아버리고 같이 물을 내고 수도가를 네. 인지 맞죠? 네. 이러면서 용신에서 도탈이 생긴 거야. 이제 엄마 여기 원인을 알겠어요. 많은 원인들은 있지만 엄마가 여기에 딱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집에 딱 들어오고 나서 이 집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근데 이 집에 딱 이사를 오고 엄마가 집 여기서 자고 뭐 여기서 묵고 자고 하니 안 하니 원래는 이 가게에서 묵고 자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집이 있었어요. 그죠? 에이. 근데 내가 가게로 들어오면서 이게 집이라고 성기면서 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없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버리고 집이면 터도 터지만은 먹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주도 있단 말이죠. 엄마 구슬을 하면서가 되었던 업신이라고 구렁이를 받은 적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딸내미가 캐디를 할 때인데 내가 이제 방을 두 칸짜리 방을 처음으로 얻어봤어요. 달세지만은 빌라인데 그래서 딸내미하고 첫날 밤에 엄마랑 함께 자야겠다고 침대에서 탁 딸내미하고 둘이서 누워있는데 발끝에서부터 이 몸을 싹 밀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편한 거예요. 구렁이라는 거는 구렁이에 업이 있어요 엄마. 아. 근데 이 업이 윗대의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 위에 시할아버지도 그렇고 집에서 나온 구렁이를 건드려서 나간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업이 나가버리면 이 집이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의 업이니까 이 혼씨 가정에 원래 자체에서 내려온 업이니까 그만큼 시아버지도 돈에 꼽히고 신랑도 돈에 꼽히게 돼 있는 거야. 왜 나간 업을 찾으려 하는 어떤 본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렁이 업은 성주의 집안의 턱 아래 계속 맴도는 게 업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했노? 끊임없이 집을 고친다. 이 집에 와서도 집을 고치고 저 집에 가서도 고치고 요즘 현대화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닦아야 되고
빌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구슬하면서 좀 그런 부분은 닦아내야 되고 부정이 꼈다면 풀어도 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전혀 그런 거 일자로 없이 네,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내만 좋으려고 하려 하면 알고 빌던가 법규를 내던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만 알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겐데 여기 오는 손님이가 아니면 엄마가 아는 언니가 아는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침대에 네. 성씨가 완전 다른 네. 할매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아. 혹시 엄마가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입을 입도 비틀어지기도 하고 오케이 예, 그래서 장애인인갑다 한 게 오케이 아까도. 오케이 맞아요 자 엄마가 돌보던 사람이 되었든 엄마가 알던 사람이 되었든 이 집에 와서 그거는 보였을 거예요 자, 이 가게는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가게에 들어올 때 이 네. 집이 원래 이런 식당이었나요? 아니잖아 네 식당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 식당은 식당인데 황금 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근데,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던 터지요? 네 자, 누가 와서 자고 왔어요 그러고 자 여기에 네. 여기 이 터에서 죽으신 할머니인 것 같다 아 그래요? 이거는 내 집이다 이거는 내 집이고 네가 내 집에 들어왔지 않나 그래서 맨날 네가 불경 매울 때 나는 옆에서 듣고 네가 궁금하다 뭐 하는가 나도 사실은 걸어다니다가 탁 넘어져가 주당을 맞아가 그질로부터 죽었다 해도 가는 아이다 몰라서 자다가 뒷골이 땡겨서 죽을 것 같은 생각도 하게끔 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없다 엄마 이 신이 아니다 이 터에서 사는 그냥 귀신이다 이 할매가 제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이 터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에요. 근데 이 할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지 엄마 에, 이 집에 오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 증상은 에. 오케이? 에. 응? 우리 20 부인아 그래 너무 무지하게 왔다 엄마한테 예감, 직감, 육감 여기까지 다 줬을 때는 뭘 알고 가라고 근데 겉모습은 엄마가 멀쩡은 하나 이 둘러온 살아온 이 삶을 보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삶이 분명하고 여태까지 내 고집 아직 내 직감 육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많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보고 많은 절을 눈에 좋다는 보이는 절은 다 찾아가서 공을 들여봐도 잘 돼보려고도 해봤고 안 아플보려고도 해보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도 해봤다 근데 그 연유를 모르니 네. 앞으로는 그래도 엄마가 네. 알고 가야 되고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되짚고 가면 되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네.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근데 엄마는 내가 느낌이 왔어 꿈을 꿨어 뭐가 온 것 같아 빌긴 빌어야 되겠어 알고 홍씨 집에 시집은 왔어 홍씨 집을 와도 안 비는 건 아니야 근데 오고 보니까 시집 오기 전에도 가지고 있는 기운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 안 풀리고 너 때는 잘 살아본다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결혼 전에는 그래도 자식을 놓기 전에 우리 홍씨 대주한테 어떻게든 엄마가 맞춰보려고 살았다 내 딸을 아무리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가 안 맞아지고 맞잖아 네, 그래서 이 홍씨 가정 안으로 우리 이씨 부인한테 이 홍씨 가정에서 뭘 하자고 이렇게 공들여봐도 이씨 가정에 친정주력으로 맨날 공들인다 아무리 엄마가 그래 이씨 가정에 뼈줄 따라 핏줄 따라 온다고는 하나 출가 외인이다 그렇다 보니 엄마가 우리 홍씨 가정에 들어와서 이씨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처가불이 사돈댁이 주인공으로 앉으려고 하니까 이 홍씨 가정에서 가만히 있겠나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싫어요. 맞아 맞아 네. 엄마가 구슬 한다 해도 우리 신랑이 대주가 뭐 구슬 모르게도 몇 번 했고 뭐 들킨 것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 네. 그치? 엄마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오 암덩어리는 저 대주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약은 엄마는 네가 먹고 있는 격이라고 그래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 맞아. 격이니 허주명당 안으로 들어서서 지금부터 낱낱이 천부정 만부정 거들어 가볼게요 부정 영장 거들려 하니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정이 동시 부정이다.
집을 고치고 새로운 새가 들어와서 철폐 부적이고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있는 용신은 막아버리고 없는 용신은 뚫어서 내어버리고 있는 공간은 막은 격이니 네. 집을 고치고 뚫고 하는 동티나 부적이 제일 크게 들어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병자로 이런 병을 이름을 갖고 있는 병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 대주 허리 이쪽으로 허리 척추 다 못 쓴다. 성주에 동티가 나다 보니까 성주가 아까 집이라고 했죠. 네. 집을 지키는 신 그리고 집안의 남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를 치는 격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부정영적 걷자 하니 집을 고치고 내고 하는 동티 부정이 분명하고 나무를 건드려서 목신화 부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부정을 걷다 보니 우리 홍시대주 개고기를 안 먹었다 소리 못하고 날고기 많이 먹는다 지금도 먹는다 현재도 못 먹게도 먹어 왜?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개고기를 건드렸다 날짐승을 건드렸다 해서 영산화 부정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개 영산에 매여 있다 보니 저 사람이 사람 눈이가 한번 이런 영산들에 매여 있으니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밖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태까지 같이 살아보면서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겠냐고 네. 조상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한 것들이 많이 끼고 있으니 넘나들고 있으니 먼저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부정을 걷어내고 이씨 가정 친정으로 들어보면 상문 부정이 딱 든다 그렇다 보니까 엄마의 이목을 딱 잡고 있다 이래 이 상문에서 딱 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매일 죽고 싶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만부정 천부정 받을 적에 홍씨 가정이 이씨 명당 안으로 이 부정들 낱낱이 벗기고 부정 끝에 따라오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 거두러 갈 테니 그리 안 하신다 가시랍니다. 따라 내 따라 친정 아버지 왔다. 이게 웬일이고 이게 뭐냐 이게? 사랑생자 예비노릇 다 못하고 하고 아구 같은 욕심으로 내고 집대로 내 집대로 살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내 풀어준다고 첫날 만난 구슬에도 나는 풀리지를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준단 말이냐? 아니냐? 살려주세요. 나도 이 상문에 걸리고 주당에 살을 맞아가고 애비가 딸한테 와있으니 맨날 너네 이래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를 풀어준다고 첫날 만나 저렇게 이름을 걸어놓고 아버지 옷을 해놓고 아버지 양밥 해놓고 내가 3년만 닦으면은 그 무당이 그러하대 조금만 더 닦으면 아버지가 도와주러 들어오겠다고 알아 콩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든 안 하든아 내가 오늘 이렇게 받았으니 도와주마 살려주마 하고 그랬지? 내가 어째 도와준단 말입니까? 내가 신도 아니고 내 딸이 내 옷이라고 아무리 해본듯 저 사돈댁에 앞을 가로막고 어흠 하고 있으니 돈 지랄을 해가 옷을 해준들 내가 입고 나갈 수 있겠냐 이 영산에 매여 있는 거 이 주당살에 매여 있는 거 이거라도 좀 풀어달라고 너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속이 미스껍게 하고 아버지가 오면 임신도 아닌데 임신한 것처럼 미식미식 끓이게 하고 머리는 터져갈 것처럼 하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게 하고 나도 살아생긴 너가 애미한테 잘한 건 없지만 내 딸이 그 소리 들으니 속이 상해서 우리 딸이 또 뒤돌아서서 그 부엌에 밥하면서 눈물 짓고 울고 천수개인가 심여장구 딸 아닌가 지랄병인가 그거 외우면서 눈물 질 때도 애미가 같이 울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살아생긴 내가 이랬으면 내 딸이 좀 괜찮을란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네 마음에 조금 더 일찍이 알고 갈걸 내가 늦게 알아서 이래 아프나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줬다 엄마하고 이 아버지는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이 무당은 몰라도 응? 얼마나 많은 구슬 해도 내 한번 이렇게 진짜 와가지고 풀어본 적은 없었다 만날 첫날 만날 도와준단다 500만원 갖고 온나면 500만원 갖고 갖고 그렇다고 우리 최고로 요번에 우리 큰딸 우리 딸이 큰 구슬 한 거는 500만원 조금 더 준 거 그러니 내가 이렇게 우리 형님째 하고 앞에서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구슬 대감이라고 이름을 짓고 많이 받아먹은 거 오늘 딱 걸렸다
내가 근데 폐가 안 풀린 거 제 집 구석에 가고 나서부터 폐가 안 풀린다. 어?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와서 폐가 안 풀리나? 뭐 장사가 안 되나? 재수가 없나? 재수발이가 없나? 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은 마음을 계속 준다. 그래가 네가 집집마다 어, 저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점집 갈 때마다 구탈 때마다 저 집이 문제인가? 그걸 앞세워서 물어본다 아니냐? 어, 그게 내 마음이다 이 말이다. 어, 근데 저 홍씨 대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 오늘은 내가 요래 어 받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 하이. 그래 오늘 날에 뭐 뭐라고 했든 알고 그랬든 미안타. 오늘은 아버지 하고 손길 잡고 우리가 이래 부정끝에 홍씨 집 이씨 집은 따로 조상구슬 해줄 테니 이렇게 부정끝에 달려오는 거 집을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너가 아버지도 좀 했냐? 어? 내가 아버지도 병이 났어요. 그렇지. 네. 어 맞지. 집 뜯어서 고쳐가지고. 맞지. 그런데 그러고. 네가 지금 딱 네가 아버지를 품고 안고 있으니 네가 아버지하고 지금 똑같이 됐지 않느냐. 똑같네. 우리는 오늘 동티에 살에 맞아 있는 이골을 낱낱이 풀고 갈 테니 네.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랍니다. 내가 잡혀왔다. 나는 홍씨다 이거 이씨다 입니다. 내 집이다 나가라. 내 집이라 나가. 내가 목신 끝에도 있고 그 토조명당하는 끝에도 뭐 이빨도 요 엉망이고 내가 풍을 맞았는데 입도 들어가고 얼굴도 에이. 들어가고 사진 찍어놨어. 사진 찍어놨어. 어, 목도 맨날, 에 탑실을 넘기며, 문 탁 닫고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내가. 맞아. 바깥에서 일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지요. 왜? 내가 굶어 죽다시피 죽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 터에 들어오고 나서 맨날 뭘 하는 게 음식이더라고. 우리 손님이 올순에 맨날 천하면은 남는 게 음식이고, 갖다 버리는 게 일순이 다 내 거 아이가, 그거. 가게에서. 그토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안 한다. 이 몸에 입구에서 손님을 발로 빵빵 차야 다 고쳐뿌야. 어? 그 음식 다 내 거 아이가. 그러면은 온다 했던 것들도 안 오고 한 잔 먹다가 술에 꽤리 돼가지고 지랄 연병아 돈 다 안 주고 갚고 이씨발. 그래가 남으면 너 그거 내끼지. 그래가 집에 다 방에다가 씻고 싹 씻고 집에만 다 방에만 들어오면 거가 딱 넣으면 내가 그때부터 니한테 간다. 다리도 아프게 했다가 머리도 아프게 했다가 얼굴도 틀어지게 했다가 이빨도 아프게 했다가 그리고 저 양반이 그리 무섭다. 우리가 맨날 천수경도 외우고 친노장구대라라니 끝에 재미가 나가지고 어, 나를 위하는가 싶어가 어, 그때부터 우리가 안 가요. 아이고 좋더라. 좋아 가서 이제 어? 내가 어디 숨어있는 이 몸에 숨어있고 아줌마 몸에 침대 침대에 숨어있고 그런데 멜로 보고 터주락하네. 그래가 또 상을 차려놓고 술 뿌리고 또 지랄을 하더라고. 그 무당 젊은 거 하나 늙은 거 하나 데리고 와갖고 어 구태놓고 나면은 나는 지신하고 하고 나이 씨바다 아프고 어 아니야 하고 나이 손님 더 떨어지고 그래 나는 그 무당들이 와가지고 지랄을 하는 것보다 아줌마가 해준 게 최고 줬어. 그래 내가 무슨 뭐 그 터에 뭐 주인입니까? 뭐 나는 있는 게 기치살 이방형이지. 응? 응? 하여튼 아줌마가 재밌어. 심심했거든. 근데 오늘은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좀 도와주지 왜 날 갖다 날 가지고 함께 놀아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카이요. 난 귀신이도 귀신. 근데 뭐 옷을 한 개 주네. 내 이 곱네.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받아 먹겠노? 아고 대감이라고. 엄마야 대감이라고 뭐 모셔놨었나? 대감 옛날에 부산에서 이 항아리 응응 예, 예. 그리고 그 어떻게 없앴는가 없앴어요. 자, 이 할매가 올 때 엄마가 신이라고 신주 단지라고 네. 집에다가 모셨던 그 단지에 있었던 할망구 그러면서 그 신주 단지에 내가 신으로 앉아가 네. 그래 신주 단지는 생존 단지고 세존 단지가 불사 단지다 엄마 불사 단지는 집안의 자손들 명 달라고 비는 단지다 그러면 그 가정에 칠성에서 삼신에서 들어오 불사 단지야 그럼 엄마가 시집을 어느 집에 갔노?
홍씨 집에 갔지. 근데 이씨나 조씨가 앉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주인공이 아니지. 어? 그냥 엄마 그걸 모시고 시발년 쪽팔년 하는 거야. 칼을 떼놓고 죽인 이사 아니. 뭔 말인 건 알겠어요. 그랬던 거. 네. 오늘날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있나. 부전 끝에는 이 이씨 가정 여태까지 엄마야 니가 대감이다 이름을 짓고 장군이다 이름을 짓고 장사 대감이라고 이름을 짓고 명패를 주고 진짜 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뭘 매도 맞고 벌도 받고 갈래를 잡아서 오늘 낱낱이 오늘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홍씨 가정이 이씨 명당에 부정행정 걷어내고 신을 모셨다가 없었다가 했던 그 제일 큰 벌은 그거였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손들이 할 때 무엇을 찾으라고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오늘 지금 집부터 길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부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럴려 영웅천왕이 길문을 열고 오늘 조상칠성의 길문을 열어서 오늘 내가 오면 온 줄 알겠느냐 가면 간 줄 알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만큼 무당들을 찾아갔으며 누구에게 그만큼 빌며 명이 없는데 어찌 보고 달란 말이냐. 인형 네 욕심에 여기까지 왔고 네 아집에 네 고집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홍씨 가정을 둘러보며 용신을 굉장히 많이 위하던 가정이 분명하다. 이 홍씨 가정은 이북줄에 중국줄에 이렇게 중조 때부터 타살같이 갔던 할아바이 돈 벌어오마 하고 돈 벌어오지 못한 중조 할아바이가 계신다. 무자운신 내가 되고 홍씨 가정을 둘러보며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씩 계시고 양장하고 양부 같은 할아바이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 이 홍씨 가정에서 이 업을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 저 홍씨 대주를 통해서 이 타살같은 기운을 한번 닦아보라고 너를 죽이니 살리니 손도 한번 잡았고 한잔 술에 눈이 번뜩 돌아서 헛소리를 시부리게도 만들었던 게 이 신명이고 뭔 말인가 알겠느냐. 그런 점 그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 이씨 부인이 어디 가서 내 팔자가 뭐 때문에 이런지 우리 대주는 뭐 때문에 내 팔자가 뭐가 더러워서 사나워서 저런 대주를 시집아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많은 세월 돌고 이제서야 왔느냐. 내가 혼자 눈물을 지을 때마다 그 눈물 조성만 있었겠느냐. 내 손자가 너한테 할지 달할지 다 하고 열두 번은 이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가 분명한 네가 모른다 해서 그렇지 종씨 가정에 증조 때부터 너그 씨알매도 그렇고 다 세준단지를 모셨다가 없었다가 오늘날에 이 홍씨 가정에서 그래도 시아버지 때는 돈 없었다 말 못하고 먹을로 입을로 없었다 말 못한다 홍씨 가정께 아니었던 게 어딨더냐. 선산을 둘러본들 선산에 이장 바람이 나고 산신에 벌써 이미 산이 있다 하고 묘가 있다고 한들 다 이장 바람이 일어나서 묘탈 산탈 바람이 나서 아들 자손들이 하나같이 청춘을 일찍이 꺾이는 격이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 위에 시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 남은 저 대주도 반 미친개이 아닌 미친개이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홍씨 가정 한 번쯤은 돌아볼 줄 알았다. 오늘날에 이 임시 제자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할래도 신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너가 닦지 않으니 네 시애미가 닦지 않고 네 시 할매가 닦지 않으니 우리 홍씨 가정 명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자는 참쯤에 저 홍씨 대주를 숨통을 끊어봐야 알겠느냐. 다른 삼촌의 니 너를 숨통을 끊어봐야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홍씨 가정에 용신의 업이 문이 닫혔다. 용신의 길문이 닫혀서 문이 닫혀서 본인의 집에 명을 발언을 못한 다음에 용신의 문도 잠시 잠깐은 열어놓을 테니 지금부터는 알고 가고 닦아가고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 판단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낱낱이 닦아봅시다. 아!
누군지 알겠냐? 네가 내 태에 들어와서 내 집을 네 마음대로 부수고 네 마음대로 새로 지었다가 흐르는 용신을 있는 대로 막았다가 열었다가 그러는 너가 매를 안 맞고 되겠느냐? 조항에서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이 네가 맛이 있게끔 했든 뭐 맛없게 했든 어? 손님들이 먹고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도 이터조 할머니고 아이고 어느 날은 소금을 넣었다가 푹 넣어가지고 맛도 더럽게 또 없게 하고 예. 어느 날은 싱겁게가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도 깜빡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간이 됐니 안 됐니 소리를 듣게 또 만들어 놓고 온갖 소리를 듣게 만들었던 게 이 할매다 소년아 누굴 보고 어디다 보고 비냐 나를 한번 알아달라 하는데 이 대감이면 다 남대방밖에 없어요 저 무당들은 요리를 네가 깜짝하고 소금을 어? 소금인지 설탕인지 분간 안 나게 펑펑 넣어도 아이고 이 집의 맛은 왜 이리 맛있는 거 싶고 응? 하게끔 만드는 게 내다 내 도술이다 그 기운을 줬는데 어, 네가 무엇인디 왜 부엌을 있었던 부엌을 없애버리고 어? 희한한 데다 부엌을 내가 어? 나를 깝깝하게 만드는 게 네 아니가 어? 네가 무엇인디 무엇이간디 내 터에 와갖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 어? 나를 알아주도 안 하고 어? 나를 풀어주도 안 하고 그래 오늘날에 내가 이 할미가 네가 용신에다가 말썽을 낳고 동치를 일으키고 했던 거 그때에서 너가 죽어도 벌써 죽어다 오늘은 이렇게 알려줬지만 나를 제대로 안 찾고는 너한테 돈 열어주기 이제는부터는 힘들고 그러니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 잠깐 우리 제자한테 어 알고 가게끔 만들어 놓고 어 이따른 거 일러줄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을 하고 올라갑시다 이 집에 엄마 이 구슬 딱 하고 나서 엄마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침대도 나무에 목신에 걸려있어 남의 물건이 들어와 있고 내 게 아닌 게 너무 많다 그건 엄마 내 물건이지 이게 청도 내 게 아닌 게 들어와 있고 옷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엄마 엄마는 잘 타기 때문에 그리고 업이 있는 집은 그런 거 싫어하셔 그래도 싼 거라도 시장 통해서 엄마가 5천짜리 사 입어 처음 끝에 들어온 게 엄청 많아 어 그래서 남의 혼 이렇게 물건 구제 끝에 들어오는 거 낱낱이 어 오늘 닦아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맞지?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너무 뭐 신도 조상도 사실은 귀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기운은 그만큼 사주의 어떤 기운은 타라는 사주가 맞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때나 아니면 가정의 불화일 때나 무당을 찾거나 이런 무속적인 곳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가정에 명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는 신명의 어떤 그 뜻을 모르고 아파서 신굿을 해야 된다 해서 신굿도 하고 뭐 내림도 받아봤다가 그리고 대전 단지도 모셔봤다가 뭐 사업단지도 모셔봤다가 있는 거 없는 거 여태까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도 조상도 막대기로 쑤셔놨다는 느낌? 그래서 조상은 조상대로 갈래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이 시댁에 오는 이 업신을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 업에서 이렇게 화가 나시고 벌도 주시고 다단한 격이다 보니 이 가정의 대주나 사례자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없지 않아 좀 많이 아픈 상황인데 뭐 되는 장사도 안 되게끔 막아놓는 어떤 형국이고 그리고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빌기는 빈다고는 하나 딱히 딱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니까 빌 그 순간에는 뭔가 풀릴지 몰라도 뒤돌았으면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먹고 소화가 안 되듯이 이렇게 탁탁 걸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들어와서 처음에 사례자를 봤을 때 너무 갈래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신도 조상도 많이 풀고는 살았지만 본 가정의 홍씨 가정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 가정의 조상도 조금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우리 같은 지금 무속인이 아니면 집안에서 모든 무속 행위는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장사에 조금 더 매진을 하시고, 몸이 아프다면 민간요법보다는 어떤 무속적인 행위보다는 병원을 가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몰랐던 그분을 찾아가고 진짜 구슬 많이 했지만은 시가집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늘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죄송하고 뭐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나도 살아보려고 한 거고 했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너희 행복하게 살아야죠.